영화 닌자 어쌔신을 통해 강렬한 액션 연기를 선보인 비가 MTV 무비 어워즈 최고의 액션 스타상 최종 후보에 올랐는데요. 그 수상 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한국 시간으로 오는 7일 글로벌 영화 시상식 MTV 무비 어워즈가 열릴 예정인데요. 지난해 영화 닌자 어쌔신으로 화려한 액션 연기를 선보인 비가 톰 크루즈와 브래드 피트 등 쟁쟁한 할리우드 스타들을 제치고 최고의 액션 스타상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. 한국 배우가 MTV 무비 어워즈 최종 후보에 오른 건 비가 최초죠. 때문에 비의 수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데요. 경쟁 상대가 안젤리나 졸리, 샘 워싱턴 등 할리우드 톱 배우지만 비가 주최 측에 초청을 받은 만큼 수상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비는 시상식 참석을 위해 오늘 미국으로 출국하는데요. 할리우드 진출에 이어 무비 어워즈의 주인공으로 뽑히게 될지 주목됩니다.